조쌤? 네. 조쌤 바빠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물어볼 게 있어서 가는데. 네. 지금 시간 돼요. 대구과 VIP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좀 많아서 본격적으로 촬영해볼까요? 대구원에 자꾸 이런 거 시킬래요? 자꾸 이런 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이게 도대체 뭔가요? 먼저 수시모집은 이제 정시모집 이전에 각 대학교들에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9월부터 12월경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일반 학생 전형, 뭐 실기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등으로 나뉘고요.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점. 수시모집은 모집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6회 지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시모집의 최종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수능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모집은 수시모집 이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수학능력시험, 그러니까 수능의 성적 반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가군, 나군, 다군을 정하여서 선발을 하는데, 대학 간 혹은 같은 대학이라도 전형 일자가 다른 군에 속하면 자유롭게 지원할 수가 있고요. 다만 각 군별로 한 대학에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3번의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시모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시정시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죠? 미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수시와 정시에서 반영하는 실기 유형이 같다는 거. 수시든 정시든 실기 유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기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구과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면 수시 또는 정시 어느 쪽이 더 유리하죠? 자, 이 질문은 앞선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 대구권 대학만을 보자면 이제 개대, 영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이 대학들은 모두 수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인원을 76%, 그러니까 많이 선발을 한다는 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70에서 80%의 실기 비중으로 인해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특징일 거고요. 정시 모집의 경우엔 반대로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의 24% 정도를 정시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예전에는 수시 모집보다 정시 모집이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정시 경쟁률이 무조건 낮다고 보기도 많이 힘들어요. 또한 내신에 대한 부담은 없는 반면에 수능에 대한 부담이 이제 많이 높아지는 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본다면 아무래도 수시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수시가 좀 더 유리한 거네요. 근데 가끔 보면 실기를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수시 모집에 지원하려면 실기 준비 기간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거죠? 자, 학생분들 다들 수시에 일찍 끝내고 싶으시죠? 대부분 2년 이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은 반면에 뭐 상대적으로 극소수지만 1년 내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기간을 준비해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만, 빠르게 기초 과정을 한다 해도 1개월에서 2개월은 걸리고, 그 기본기를 베이스로 숙련도도 올려야 되고 구성, 표현력까지 키워야 되고 이런 과정들도 거쳐야 되는 데다가 누군가는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한 친구들도 있고,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뭐 이제 재수, 삼수까지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같은 목표, 결과를 두고 경쟁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경력을 가진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 특히나 수시의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혹시 학생부 내신 8에서 9등급 정도 성적을 가진 학생이 수시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조금은 이것도 두루뭉실한 답변이긴 한데 8, 9등급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적이 낮아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성적은 무조건 낮아도 된다, 그리고 관리 안 해도 돼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분명한 건 대구권도 성적에 따라서 지원할 때 제약이 걸리는 학교와 학과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정말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적이 낮으면 실기에 집중을 하되 성적도 손 놓지 말고 조금이라도 관리를 하기를 추천드려요. 좋네요. 적절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죠? 네, 그럼요. 자꾸 이런 거 시킬래요. 여기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충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가시던 길 가셔도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여기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질문을 바꿔야 돼요. 아, 절대적이지 않지만.